달빛과 바람, 그리고 짭조름한 소금기가 배어있는 고장 영광. 예로부터 쌀과 소금, 목화가 많이 난다 해서 300의 고장이라 불려온 곳인데요. 미네랄이 많은 서해 갯벌과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한이바람이 하얀 소금꽃을 피워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영광굴비의 명성이 바로 이 소금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염산은 그 소금 염자의 산산자고요. 예전부터 염소라는 지역으로 불려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고려시대부터 해서 소금을 만드는 곳이라는 곳에서 염소라고 불려왔고, 일제시대부터 염산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염산 소금은 이제 그 칠산 앞바다에서 들어온 물이 그 갯벌로 갯벌에 안쳐져서 소금이 생산이 되고요. 특히 이쪽은 그 서해 낙조부터 시작해서 일조량이 풍부해서 그 질 좋은 소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3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을 이용해 만드는 영광굴비. 영광굴비의 맛은 소금과 섭간, 즉 염장하는 기술이 좌우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소금을 물에 풀어 조기를 절이지만 영광에서는 조기 아가미에 소금을 채운 다음 다시 한번 일일이 소금을 뿌려가며 절여줍니다. 영광의 굴비, 굴비의 영광을 지키고자 전통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거지요. 와,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굴비한테 가장 중요한 소금 염장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아니 근데 소금 빛깔이 예사롭지 않아요. 사실 이 굴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조기도 중요하지만 소금도 무척이나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소금인가요? 예. 천일염입니다. 영광이. 영광의 천일염. 예. 야, 영광의 조기로 영광의 천일염을 뿌려가면서. 아니 근데 벌써 빛깔이 눈 같아요. 눈. 예. 아주 깨끗하고. 아, 예. 근데 그 비율이 보통 조기에 천일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하실 때 염장? 비율이요? 네. 일단 우선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감이라고 봐야죠. 일단. 감이요. 이번에는 여거리꾼들이 나설 차례. 서너 시간 정도 가늘한 조기를 말리기 위해 줄줄이 엮어주는데요. 이렇게 엮어서 말리다 보니 자연스레 조기의 허리가 휘어 굴비조기, 굴비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바쁘시니까 지금 굴비 엮고 계시는 거죠? 예, 몇 마리 엮는 거예요? 20마리. 굴비가 조기가 맛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기가 좋은 조기예요? 굴비하기에? 선도가 좋아야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일단은? 네. 그렇죠? 네. 모양새는? 모양새는 이제 굴비가 조기가 이제 다 같기 때문에 좀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러면 이게 싱싱하죠. 영광굴비 많이 드십시오. 건강에 더 좋습니다. 예. 조기는 가을부터 봄까지가 제철이지만 굴비는 1년 365일 맛볼 수 있는데요. 칼칼하게 끓여낸 탕과 노릇하게 구워낸 굴비구이, 그리고 전까지.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지는 영광굴비 정식은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메뉴입니다. 본고장에서 맛보는 굴비의 맛, 과연 어떨까요? 영광에 왔으니 영광 굴비를 맛봐야 되는데 예, 예. 저희 왔다고 있는 건 아니죠, 이 반찬이. 예. 굴비 정식 한상인가요? 예, 예. 아, 지금 바닥에 있는 것도 많은데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이거는 굴비 구이. 예. 그리고 굴비 전. 굴비 전. 예. 네. 또 포를 떠서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리지널 굴비. 오리지널 굴비. 예. 어째서 얘는 오리지널일까요? 아, 옛날에는 냉장고 없기 때문에 자연 건조를 시켜요. 그렇죠. 자연 건조를 시켜서 완전히 말려서 두드려서 예전에는 두드려서 이렇게 지금 이것은 짜가지고 짜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기는 9월부터 봄까지. 9월부터 봄까지. 네. 아.
9월 높음까지 그 어장 10일이죠. 그렇죠. 10일. 자, 일단 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담백하고요. 깔끔해요. 느끼함이 전혀 없고 비린맛도 없고 굴비전이에요 이게. 네, 굴비전입니다. 옆에? 옆에 있는 가시를 네. 이렇게 이런 우와. 식으로 여기가 벌어지거든요. 예. 아, 그 부분을 네, 지퍼처럼 열면 네, 네. 그리고 젓갈로 이거를 사사사 이렇게 칩니다. 이 벌어지죠 이렇게. 예. 이렇게 벌어지죠. 예. 그래서 이거 탁 반을 쪼개면. 예, 쪼개면 지금 살이 부드러워가지고. 예. 예. 바로 이제 따뜻할 때는 바로 되는데. 아. 이제 가시만. 쑥. 쑥. 오 예. 정말 그렇게 되네요. 아 그렇구나. 예.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맛과 영양이 두 배가 되는데 오늘 제가 맛본 이 영광굴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의 특산물인 굴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조기하고 영광 천일염의 궁합이 딱 맞아서 그래서 탄생한 게 아닌가 싶네요. 여름 입맛 잡는 데는 그만입니다. 예.